시간하고 돈을 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여러 번 했는데 내 진도 모르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그좀 알아야 되는데. 공부를 조금 해도 내 진도를 정확하게 딱 밟고 가는 게 좋겠어요. 바로 그 진도표예요. 그 저희 쪽 교육 오시는 분들이 자꾸 진도가 여기는 뭐 그때 하고 뭐 진도를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데 이 진도표를 모르셔서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잠깐만 보세요. 저를 학교나 그런 데서 진도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그쪽에서 자기들 시간에 맞춰서 쭉 진도를 뽑는 게 그게 진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각 개인의 내 진도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게 그게 맞겠어요? 그러네. 자기 자기 관리해야 관심으로. 지금 다 중심이 뭘로 돼 있냐면 학부모님이요. 공무원이나 선생 중심 또는 그렇지. 주최하는 사람이 한 번에 멋있게 짠 하는 그거가 포인트가 있지 각 개인한테 맞춰서 진도 관리하는 그 개념 자체가 지금 없잖아요. 이건 그거예요. 이 표가.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폰하고 SNS 쓰신 분들 중에 빨리 성공하신 분들을 싹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통된 특징이 있어서 그거를 갖다가 제일 단기간에 할수 있는 표를 만든 게이 표예요. 어이없으시죠? 빈칸만 60개예요. 빈칸만 60개. 예. 요것만 딱 채우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초등학교 졸업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요 칸을 그냥 아무 걸로나 채운 게 아니라 여기 인터넷에 가면 요 주소 있죠? 요쪽에 있는 요 주소, 요렇게 생긴 주소로 여기 60개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남의 거 갖다 넣으면 내 진도표가 아니겠죠. 그 60개를 내가 만든 60개예요. 내가 만든 인터넷 주소 60개. 그걸 갖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 근데 이제 그거를 여기에 같은 종류가 들어가요. B열에 들어가는 종류가 있고, C열이 있고, D열이 있고, E열, F열 이렇게 하고 각 열마다 들어가는 종류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B열 들어가는 거 요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디로 누르니까 나왔지, 저게? 나 그때 나왔는데 오늘 안 나와. 모니터 크시라고 그랬더니 계시네요. 네, 여기 보시면 성악 있잖아요. 여기 양상식이라고. 그죠? 예. 네,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손에 쥐고도 몰랐구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 여기 있는 것도 이미 세상 살면서 다 알고 계신 거 있잖아요. 좀 이따 설명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그거 들고 있던 건데 모르셨던 걸 지금 정리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보실게요.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우리. 어서 오세요, 유 선생님. 이쪽으로 두분 오시면 딱될것 같습니다. 일부러 강의를 열심히 미루고 있었는데. 여기가 비치가 안 그럼 저기 편한데 앉으셨대요. 함께 하세요. 아무 데나 뭐. 이쪽으로 앉으면. 다른 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아니, 보여요. 괜찮아요. 높여놔. 머리 괜찮아요. 위로 그냥 넘겨놓으면 앉으셔도 돼요. 허리 딱 뒤로 하시고 딱이네. 의자에 편하게 기대시면 잘 보여요. 예. 자, 배려심이 많아서. 여기 첫 번째 열에 들어가는 거, 아, 이제는 저를 보셔야 돼요. 저기 쳐다보셔요. 화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예. 저희가 인터넷 들어가고 빨리 성공하는 분들, 그분들 특징을 봤더니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 우리가 조금 주고 많이 받는 게 득이에요? 아니면 많이 주고 조금 받는 게 득이에요? 조금 주고 많이 받아야지, 뭐, 조금 주고 기왕이면. 많이 받아야 되죠.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인터넷 들어가고 긴 시간 들여갖고 이 길고 막 멋지게 쓴글 있잖아요. 요걸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댓글은 별로 이름도 안 걸린, 막 실명도 아닌, 그런 댓글 몇개 받고 좋아하는 거예요. 방문자 숫자 들여다보고. 자, 많이 넣고 조금 받은 케이스죠. 그죠? 그렇죠. 근데 SNS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SNS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우리 보통 대화할 때 나는 적게 말하고 상대방 많이 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SNS 잘 써가지고 빨리 성공한 분들 특징 보니까 뭐냐면, 자기는 시간 이만큼 1분도 안 걸리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싹 던져놓고 상대방이 이만큼 대답하게. 여러 사람이 많이 대답하게 하고, 그리고 한번 대답하고 끝낼라 그러면 밑에 가갖고 또 다시 질문 다시 하고, 아, 고맙다고 딱 그러고 또 질문 또 답변하게 하고. 이 방법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재벌이 못된 게 그거더라고. 내 얘기를 많이 했거든. 예. 그래서 저기에다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있고 신뢰성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 보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데가 페이스북이에요. 아. 다른 데를 가면 상대방 얼굴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대답을 백날 들어봐야 내 바깥 생활이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얼굴 사진 있고 실명 쓰고 보증이 될 만한 사람들이 그나마 제일 많이 모인 데가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의 페이스가 얼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1차고 두 번째는 막 흩어져 있는 데다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 몰려 있는 곳이 어딜까요? 페이스북 안에 다음에 카페가 있듯이 페이스북 안에는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그 그룹에 가요. 페이스북에서도 집중하셔야 될 곳은 그룹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질문 내용을 내가 답변을 들어갖고 내가 도움이 되는 걸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상대방 말만 시키려고 질문을 해야 돼요? 상대한테 도움이 되는 걸 내가 진짜 하여... 필요한 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거를 페이스북 그룹에다 질문하는 거. 여기에가 키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질문을 하는데 영판 상관없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질문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내 질문에 잘 답해줄 만한 전문성이 있는 그룹에 답을 질문을 하셔야 되겠어요? 전문성 있는지를 그렇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페이스북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는 질문에 답변을 잘해줄 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룹을 찾아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제일 키가 되는 이게. 예, 그래서 그런 그룹을 찾아내서 거기에다가 12개를 찾아내는 거예요. 저기가 12칸이잖아요. 그죠? 12개의 그룹을 찾아내서 12개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사업하고 연관된. 자, 똑같은 질문을 여기저기다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각 그룹에 맞춰갖고, 나도 내 사업하려면 필요한 게 여러 가지니까 각각 하는 게 맞겠어요? 그룹별로 각각 가야 되겠네요. 각각 해야죠. 네. 예, 그래서 딱 다른 그룹들에 딱 들어가서 내 사업에 필요한 질문들을 딱딱딱 해놓고 상대방이 한 번 답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답변 딱 하고 나면 그 밑에다 바로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질문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질문은 그냥 씨만 씹는 거고 길러야 돼요. 그 질문을. 어떻게 길러요? 상대방이 답변 딱 주면 아 감사합니다. 네. 요렇게 답변해주시 시간 내서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첫 줄이고 두 번째 줄에다는 아 그런데 혹시 요거에 대한 것도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두 줄. 예. 첫 줄은 감사.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추가 질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랑 요 대화가 길어지겠죠. 예. 그죠? 그런 것이 채팅 그건 아니죠. 그냥 띄우고 그 다음에 또 오는 거죠. 예. 채팅하고 좀 달라요. 채팅은 붙어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해요. 또 상대방 눈치를 보느라고 쓸데없는 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룹에 있는 댓글은 나 편할 때 질문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여기 오시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나 다 씻고 저기 했는데 아직 시간 남았네. 아니면 지하철 안에서 질문해놓고 여기 와서는 강의 들으시고 좀 이따 점심 먹고 나서 딱 가시는 길에 한번 딱 들다보고 또 답변 올라와 있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상대방은 시간 맞춰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 컨디션 좋고 그 다음에 시간 짜투리 시간 날 때 그때 질문하고 그때 댓글 다시면 돼.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짜투리 시간만 가지고 엄청난 답변을 듣고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고 감사 표현하고 또 내가 답변하기 좋을 만한 또 새로운 질문을 또 해주고 이런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돈독해지죠. 좋아지겠죠. 이게 키예요. 또.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지금 정리한 거라 그랬죠. 성공한 사람들이 맨날 하는 짓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 그리고 그쪽 안에서 예의를 갖춰갖고 딱딱 맞는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확한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이 하는 말에다 맞장구 치면서 내가 필요한 걸 계속 끄집어내고 그죠? 그리고 내 필요한 걸 챙기는데 좋은 관계를 또 챙겨내고
이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첫 칸을 채우는 거 맨 처음에는 저 뒤에는 사실은 들으실 것도 없어요. 그냥 저것만 먼저 하시면 돼요. 오로지 저것만. 저거 12개 다 채워보시면 뭐를 알게 되시냐면 폰에서 남들은 막 복잡한 거 가르쳐주겠다고 덤벼요. 나한테. 물론 걔 중에는 재밌는 건 많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고 내 사업에 필요한 답을 얻어내는 거. 그만한 게 없어요. 네. 예. 왜냐하면 그냥 검색해서 나오는 것 같으면 거기다 질문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네. 그죠? 예. 그냥 검색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더 쓸만한 답변을 얻으려고 거기다 던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 사업 진도도 나와. 나는 짜투리 시간, 짧은 시간밖에 안 썼고. 그죠? 좋은 관계 얻어냈고. 혼가 뽑는 거는 하루아침이에요. 저거 질문만 딱 던지고 그것만 하시게 됩니다. 하실 때 맨 처음에 연습하시느라고 내 그룹이나 내 담벼락을 쓰는 거지. 거기는 내 자기 타임라인에만 글 쓰시는 분 계세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운영하는 그룹에서만 활동하는 분들 계세요. 거기는 모판이에요. 모판. 맨 처음에 뭐를 그냥 힘 좀 타라고 거기에다 요렇게 해갖고 하고 있는 거지. 진짜 활동은 어디 가냐면 밖에 좋은 그룹들을 가갖고 그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룹은 쉽게 검색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거, 관심 있는 그룹이 어떤 그룹이 있나? 찾아내실 수 있죠. 근데 이제 검색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는 자꾸 지금 검색에 길들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자판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사람 상대하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왜냐하면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내가 지치거든요. 자기 권력을 나한테 투사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그 돈벌이에 날 쓰려고 하는 사람만 상대하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차라리 뭐가 나아요? 자판기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네이버 자판기나 이런 거 아무리 쓰고 있어도 내 브랜드가 높아지거나 내가 거기서 검색한다고 브랜드 높아지나요? 아니면 좋은 사람하고 친구가 돼요? 안 되거든요. 그 계산도 하셔야 돼요. 검색은 아주 좋은 도구지만 브랜드나 네트워크 향상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살아있는 대답 듣기도 좀 어려워요. 검색가로는. 근데 사람들한테 질문할 때는 답변이 좀 성의가 없더라도 사람하고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를 반드시 병행을 해주셔야 돼요. 검색과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질문하는 거를. 옛날에는 그런 질문하는 게 쓰잘데기 없이 시간 낭비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채팅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익명으로 돼 있는 데들, 그러니까 진짜 사람 이름이나 얼굴 없는 데들, 이런 데들에서 시간 보내봐야 허비예요. 근데 SNS라는 게 생긴 거예요. 페이스북이라는 게 또 생기고 사람들이 얼굴이 있고 실명이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바깥 세상보다 더 좋아요. 바깥 세상에서 한번 만나려면 제가 선생님하고 만나고 둘이서 차 한 잔만 마시면 얼마예요? 그냥 돈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고도 한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한 거니까 주변 사람들 의견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야기 드리면 그냥 거지꽃대로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열려있는 데서 질문 주셨는데 답변 드릴 때는 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맞는 답에 가까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틀린 소리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달라 그래요. 메시지로 보내줄 거예요. 그 유 대표님이 한 이야기 감사하긴 한데 사실은 최신 자료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메시지 바로 넣어버릴 거라고요. 그죠? 네. 예. 바로 그래서 열린 데서 대화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돈 안 들어가고 그리고 불편하게 멀리 이동하고 막 이런 거 안 해도 똑같이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젊은 친구들 팔팔 막 날아다니는 친구들 있죠.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 돈 많은 사람들, 젊은 친구들 가진 장점을 안 줘서 폰 안에서 그냥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페이스북 그룹에 가서 정확하게 질문하고 질문을 길러내는 거예요. 오늘 교육은 다 끝났어요. 이거 하나만 잘 진행하시면 돼요. 이거는 돌아가서 혼자서도 하실 수 있을 거고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아직 거기까지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뭘 하시면 되냐?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필요한데 필요한 그룹 찾아내서 들어가서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는 그거를 오늘 배워 갖고 가시면 돼요. 남은 시간에. 되셨어요? 오늘 교육 끝났습니다. 이제 덤으로 뒤에 네 칸을 알려드릴게요. 덤으로만. 자, 여기 두 번째 칸은 또 성공하시는 분들
특징을 조금 봤더니, 아까 저거는 이제 제일 기초적인 거고, 요 맨 앞에는. 사실 저는 요 뒤에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오신 분들이 너무 짧으면, 야, 내가 이동한 값도 안 나온다. 이를 생각하실까봐 하는 거예요. 자, 요 두 번째는 교재 포스팅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왔을 때는 그래도 남보다 좀 더 잘하는 내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취미가 됐든지 전공이든지 사업이 됐든지 뭔가를 내가 한 거예요. 아니면 어려운 경험이 됐든지 뭔가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정리해서 그걸 남들하고 나눠요. 그렇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정리해서 남한테 나눠줘요. 그리고 실패하고 진도가 안 나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걸 끌어안고 자기 노하우라고 내지는 자기 상처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기만 해요. 종이에다 정리도 안 하는 사람들. 그죠?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를 정확하게 최대한 정리해서 또 다듬으면서 남한테 나누는 사람. 그래서 사회가 책 쓰는 사람들이 빨리 성공하는 거예요. 아, 맞네요. 예. 자기가 한 거를 싹 정리하고 책 내는 사람들을 막 쳐주고 그 다음에 또 골치 아픈 문제 연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 풀어내는 거를 논문이라고 그러죠. 예, 그 논문 하나 이렇게 갖고 내놓은 사람들 우리가 쳐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논문이나 책 내려면 학교에다 갖다 시간이나 돈이나 많이 저기를 해야 되고 책 한 권을 그냥 우리가 우리 손으로 내려고 그래도 그것도 어쨌건 최소 몇백은 들어요. 맞죠? 네. 그랬는데 요새는 이북이라는 것도 있고 블로그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그 안에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만드는 거 그런 도구도 무료로 너무 좋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정리해가지고 블로그에다가 12개를 싹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 그거 12개를 하는 게 저 C열이에요. 그 블로그 글 주소 12개를 모으는 거. 근데 이 대목에서 자 아주 노하우가 깊은 거 어려운 거를 그런 걸 정리해 가지고 내주면 그거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쉬운 내용인데 남들이 모르고 있는 거 그런 거를 정리해서 놔두면 그거 도움을 받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그게 더 좋겠네. 쉬운 내용. 예. 네. 그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픈하시라고 그러면 자꾸, 내 노하우가 나가는데 어쩐데 막 이러시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쉬운 거 먼저 설명하고 상대방이 이해되기 전에는 내 노하우는 줘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건 오픈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구하지 못하지만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리고 내가 조금만 그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고 써먹을 수 있는 거. 그거를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우 노출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예,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쓰는 게 저 C열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예. 자 여기 D열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들을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해줬다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까요? 뭐가 알아듣죠? 세상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두 가지 타입. 뭐냐면 아니면 양쪽으로 자꾸 도망다니는 분도 계세요. 뭔 소리냐면 한쪽에서 자료를 잘 챙겨주면 그러면 나는 책 들여다보고 자료 들여다보면 머리 아프니까 나한테 설명을 그냥 좀 해주세요 쉽게 네. 이러는 분이 계시고 설명을 막 해주면 어이 정리된 자료 좀 없어요?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네, 근데 또 한쪽으로는 공부 안 하려고 실천하려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료 주면 설명해 달라고 그러고 설명해 주면 또 다시 다음 자료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실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제1적인 상대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일단 하는 거예요. C열에서는 자료를 줬죠. 근데 요 D열에다는 뭐냐면 유튜브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유튜브에다가 요 앞쪽 자료를 설명한 영상 그거를 12개를 올려놓는 거예요. 영상을 그렇게 하시면 일단은 자기가 하려는 맘 먹은 사람한테는 도움이 분명히 되죠. 네. 예, 이게 요 D열이에요. 여기까지. 그럼 자기가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네. 예. 영상을 뭘로 만들어? 영상이요. 강의 영상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
제가 찍어드리죠. 네. 이거 어떤 사람 다 있어요. 내가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요새는 폰만 있어도 녹화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되죠. 녹화된 거 유튜브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네, 올라가고. 예, 유튜브 앱만 설치하면 딱 하고 나서 누르면 바로 올라가요. 네. 예, 아무 중간 절차가 없어요. 예, 그냥 폰으로 찍고 유튜브에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옆에 딴 사람 있으면 요것 좀 잠깐 여기 틀어달라고 내가 지금 설명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거치대도 있어요. 그 명암 꽉 있죠. 명암 꽉 그런 거라든가 몇 가지 뭐 클립을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도 되고 바깥에서 사도 요새는 5천 원 만 원이면 다 사요. 그러면 거치대에다 이렇게 딱 올려놓고 그러고 찍으면 돼요. 자, 요 두 가지를 가지고도 또 안 되는 타입이 있어요. 뭐냐면 앞쪽은 자료, 두 번째는 설명 내용. 그럼 이제 사람들이 또 이런 사람이 나는 온라인이 익숙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컴퓨터로 자료 보는 것도 익숙하지가 않고 아무리 설명이라도 앞에 사람이 있는 것보다는 못해. 막 이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 2열에다는 뭘 하냐면 지금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같이 만나서 하시니까 왔다 갔다 힘들긴 하셔도 또 알아듣긴 괜찮으시죠? 네, 재미도 있고. 요런 자리를 여는 거. 요런 자리를 12번 열어보는 거. 요런 걸 열면 인터넷에 공지해야 되겠죠? 그 공지한 주소 12개를 여기에다 적는 거예요. 공지한 주소. 오프라인 모임을 안 해보면 온라인의 참맛을 몰라요. 우리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아무리 만져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결국은. 만나서 얼굴 확인도 하고 서로 악수도 하고 그러면서 좀 질문 답변도 하고 요렇게 해야 되는데 만나지 않으면 종자가 안 나와. 예, 그래서 후계자가 생긴다고. 그럼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여는 거, 자리를 여는 게 여기 2열 여기에. 오늘도 양창기 선생님은 또 하나 저거를 추가하신 거예요. 그죠? 그룹장. 예. 여기 그룹장이시니까. 자리를 여는 걸 이야기한 거지 2열에서는 자리만 열지 내가 꼭 강의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강의하는 거나 뭐 설명해 주는 건 여기 D열에다 하는 거고 요건 자리만 열어서 진행만 하면 돼요. 2열은. 예. 안 대표님은 매주 한 건씩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벌써 몇 건 하셨어요? 파일럿. 네 건째인가요? 다섯. 벌써요? 네. 벌써 다섯 번째 지금 채워 놓으신 거예요. 정리만 지금 안 돼 있으시는 상태예요. 링크 시켜요. 예. 자. 그리고 여기 이제 F열은 뭐냐면 딱 붙어서 누가 좀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은 그 내가 궁금할 때 딱 물어볼 수 있는 정해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 F열에다는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 공통된 특징. 후계자를 기르는 거.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거. 그래서 이 F열에다는 내가 그 필요하면 설명을 해주거나 내가 직접 못해주면 맞는 사람을 찾아서 내가 연결이라도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게 여기 멘토와 멘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상대방도 이런 시트 지금 안중에님 거 이런 시트 같은 걸 딴 사람도 만들어줄 수가 있잖아요. 조금만 저기 하시면 만들어주고 그거 다 채울 때까지 내가 곁에 있을게. 나도 채우는 중인데 같이 한번 채워봅시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시트 주소, 상대방 거 요 주소를 여기에다 12개를 딱 적는 거. 그러면 12개 곱하기 5 하니까 몇 개예요? 60개죠? 요렇게 60개 채우시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사는 게? 인생이 변하겠어요. 진짜 달라집니다. 진짜. 제가 수많은 교육과정 뭐 해가지고 인증서 뭐 졸업장 다 받아봤는데 짧은 기간에 이만큼 변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다 변해요. 예, 여기가 그분들 얘가 여기 들어있어요. 궁인창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네. 예, 궁인창 선생님이 요거 채우신 분이거든요. 예. 근데 채우시기 전하고 후하고 많이 다르세요. 그 전에도 참 좋은 분이고 그리고 역사가 깊은 분이셨는데 온라인 쪽 요쪽 해갖고 정리해서 사람들하고 나누고 해갖고 요거 칸 딱 채우고 나서는 지금은 날아다니세요. 원래 날아다니지도 모르지만 어윤재 씨, 이정민님이라고 또 그 폰으로 앱 만드는 거 그거 꾸준히 하시는 분 계세요. 김상진님이라고 제일기획 있다가 나와셔서 하시는 거. 광양의 김영규님, 광주의 최학영 씨, 이준원 씨라고 이분은 그 보험하시는 젊은 친구인데 이 안에서 기록을 갖고 있어요.
3개월 만에 이걸 다 채웠어요. 3개월이 걸리는 이유는 다른 부분은 빨리 하실 수 있어요. 마음, 욕심을 내면. 근데 여기 2열 있죠, 요거. 네. 행사 여는 거. 근데 행사 여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열실 수 있는 분은 좀 특출난 분이에요. 이미 성공한 분. 그런 분이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지 대부분 최선을 다해도 일주일에 한 번 여는 거예요, 자리를. 그래서 요것 때문에 3개월이 걸리는데 이준원 씨가 3개월 만에 이걸 다 채웠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여기는 인천의 김미경님. 지금 오고 계세요. 그리고 서울 소셜리딩 그룹 이경종님 있잖아요. 예, 저쪽 시청 앞에. 예, 그분 이런 식으로 하고. 강진영 씨도 아시는 분 계시죠? 네. 예. 이런 분들이 다 이 시퍼 채우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물어볼 수 있는 분들. 자, 오늘은 제 이야기 드리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 예, 질문 있으시면 충분히 답변 드린 다음에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그만 보세요. 화면 자꾸 보시면 목 아파요. 이제 네. 저 쳐다보시고. 네. 예, 저